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빡세노 타올 2탄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친구만 원래 같이 촬영을 했다가 직관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명이 있으면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친구들을 일단 모셔봤습니다. 덕수마, 덕수어멈, 세진이, 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부터 해서 빡세노 타올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나짜리부터 까볼까요? 제가 비닐이 조금 아스트참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블라우스인 거죠. 솔직히 이런 화려한 거 한 번씩 입어보고 싶잖아요. 저는 화려한 걸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뒤가 이래요. 아, 이게 뒤야? 어.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쪼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일단 그냥 보기 무난하죠? 네. 네. 자, 그럼 이거부터 제가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눕으시면 됩니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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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요 이거. 머리색이랑 똑같아요. 스포츠 댄서 같다. 괜찮아. 예뻐. 근데 팔이 좀 길어. 무속복 같아.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이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잠깐만,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1탄 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룩을 오늘 너무 예쁘게 입었어. 이거 그 황금 바지랑 금바지랑 입었어야지. 금바지 아 좋아. 1탄에 그 황금 바지. 오케이. 자 이거지. 이거지. 네, 이거지. 이거지. 이게 진짜 빡센 옷이지. 이게 맞죠. 아니 이거는 빡센 옷이 아니라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입으면. 약간 부가 느껴지나요? 그렇지. 부가 느껴지지. 아니 근데 이거는 아까 밑에 그런 까만 바지랑 입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름 넘어가는 봄쯤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패스. 오케이. 패스. 이건 입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튼 캔디 스토어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다섯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색깔이 이상해. 자 일단 이 흰 색깔 무난해 보이는 거부터 볼게요. 짜란! 예쁘지 않아? 요즘 이렇게 가운데 셔링 들어가 있는 요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 미미 인형이 입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아무튼 요거 하나 사봤고요. 이건 별로 반응이 없네요? 다들? 이거 되게 무난해. 이거는 그래. 입은 걸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갔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야. 얘 좀 별로다. 개별로다. 개별로. 소재가 좀 너무 쌍라이야. 길이도 너무 어중간하게 맞아. 이렇게 내려와 있고. 재롱잔치 때 애기들 옷 글루건으로 붙여서 만들잖아. 맞아. 핏은 예뻐. 핏은 예뻐. 핏은 예뻐. 약간 현아님의 그 플라워 샤워 그거는 레이스 다 떼야 돼. 그렇게 별론가? 좀 별로야. 아래 레이스만 없었어. 아 이거? 레이스 안으로 넣어봐. 이거를? 응. 이거 안으로 넣으면 좀 짧아. 이렇게 짧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빼줄게. 뭐 어쨌건 저는 마음에 드니까요. 네, 네 마음에 들면 되죠. 아,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분명 입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옷을 입어볼게요. 이거는 좀 무난해요. 진짜 무난한 거. 아, 그럼 뭐. 솔직히 이거는 그냥 빡센 옷이라서 사봤다기보다는 입고 싶어서 사봤는데 말씀하시죠. 시작봉. 이거는 헌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색이 보이면서 엉덩이가 빵실해 보이는 치마 라인이 너무 예뻐서 사봤어요. 모델이 예쁜 거겠지. 모델 엉덩이가 예쁜 거 아니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예. 따라라라 따라라. 이렇게 하면 쑥 내려가는 그거 아니야? 신타포 아니냐 진짜로? 저도 실망스럽긴 해요. 이거를 봤을 때 캉캉 치마 같은 풍성함이 있어. 맞아. 이걸 탑으로 입어보세요. 이거를? 이걸 탑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뭔데요? 뭘 원한 건데? 빨리 벗어. 탑으로 입으려면 이렇게 좀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좀 잡으니까 예쁘다. 잡으니까. 어쨌건 이거.
이건 심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실패한 걸로. 네. 안감이 너무 짧아요. 엉덩이를 가려주질 못해. 이건 실패네요. 네. 빨리 벗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거. 라텍스? 비닐이야? 에나멜? 이게 리얼 빡센 옷이지. 고무장갑! 스펠톤의 예쁜 고무장갑 같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광택나는 소재들은 예쁘다고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봤을걸요? 응. 네. 에나멜 예쁘죠? 예. 일단 입고 와보겠습니다. 입으면 예쁠 거예요. 자, 다음 옷 나갑니다. 고등어 2,000원! 지금 좀 숨쉬기가 힘들 것 같아. 땀 찰 것 같아. 진짜 땀 찰 것 같아. 주름이 은근 많이 돈다. 여기랑 이런 데 딱 붙는데 여기는 너무 어깨 펴. 어깨 펴고. 아, 그렇지. 아니, 이렇게 하면 좀 낫다. 어. 자세기가 좀 많은 옷이네. 지금 몸 모든 것이 다 현매지고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너무 짧아. 진짜 짧다. 너무 짧다. 그리고 다리가 지금 벌려지는 게 이게 최대야. 너무 타이트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이런 재질은 진짜 잘 고르셔야 되겠다. 요 친구도 실패인 걸로. 자, 그리고 다음은 요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그 흰 원피스랑 냉장고 바지에서 나올 것 같은 무늬. 할머니 댁 가면 있을 것 같은 패턴. 외롭다. 요즘 약간 현아님 무대 의상처럼 이런 원피스 있잖아요. 끈으로 쪽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 져가지고 입는 거. 셔링. 무난해. 근데 이것도 사실 감동이 없어. 일상에서 입으라고 하면 다들 잘 못 입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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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입고 오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제일 낫다. 이게 제일 낫다. 이거 근데 제일 성공한 것 같아. 약간 옷이 되게 호도로도로도로도로해요. 엄청 편해. 허리도 딱 잡아줘. 응. 라인에 보면. 할머니 생각 안 나, 이거. 지금까지 입었던 것 중에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제일 예뻐. 응. 제일 몸이 편하네, 그리고. 하지만 계단 올라갈 땐 좀 조심해야 돼. 오히려 뒤에는 조심을 할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앞에가 조금 조정을 잘못하면 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조질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거 좋네요. 이거 성공. 성공. 자, 그리고 다음은 저도 제가 뭘 산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야, 이게? 바디수트? 어! 이게 어떻게 해봤어? 까만색이어서 잘 티가 안 나는 어떻게 된 옷이냐면 앞에가 이런 원피스거든요? 원피스인데 뒤에가 등짝 반이 이렇게 탁 파인 거. 근데 예쁘다, 이건. 이건 예쁘다. 이번 스타일은 좀 굼벵이 룩 같아, 다 주름져 있어. 요즘 그게 또 셔링이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특이하게 옆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고 웅딩이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고 팔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빙뱅이. 셔링의 완전체. 우와, 대단하다. 힘들다. 일단 요것도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갑니다. 마음에 들었어 지금? 겁나 신났어. 귀가 예쁘다. 귀가 예뻐, 이거 진짜. 이 귀가 예쁘다. 이거는 일단 입기가 너무 힘드네요. 왜요? 혼자서 절대 못 입어요. 이 뒤에 신발끈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 일일이 지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건 좀 입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빡센 예쁨. 힙이 뒤축이 진짜 예뻐. 둥디 빵빵해 보여. 아, 그래요? 아! 둥디 빵빵. 엉덩이가 나눠져 있구나. 아, 엉덩이가 커 보이는구나. 아, 좋다. 그럼 이거는 진짜, 진짜 성공한 거야. 힙라인 부족한 사람들 입으면 진짜 아, 이거 버릴 생각이었는데 괜찮네요, 그러면. 괜찮아. 소장하고 괜찮아. 있겠습니다. 아, 오케이. 합격! 아, 합격! 오늘 성공하는 게 많아. 마지막 쇼핑몰은 블랙피치! 검은 복숭아. 진짜. 블랙피치에서 구매한 어, 뭐야? 되게 많아. 와. 자, 일단 이거부터 까고 있어. 이거 바지. 이거 바지 같은데? 아니요. 그냥 조거 팬츠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불을 껐을 때 진짜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지. 불 한 번만 꺼봐 주실래요?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와, 되는 거지! 우와. 와, 신기하다. 이건 사실 디자인은 독특하진 않은데 클럽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라도 자기 어필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치?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무난하죠? 이것도 입고 오겠습니다. 자,
다들 후레쉬 한번 비춰봐 주세요. 아, 눈 아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오래 못 보겠어. 눈 아파. 잠깐. 아 진짜 눈 아파. 내가 내 바지를 볼 때는 그냥 회색 바지 같아. 아 그래? 남의 바지는 그렇고. 아까 거울로 잠깐 보니까 안화로 그림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이거 어떻습니까? 전 편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몹시 편해요. 근데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옷 같은데. 엄마 자고 있을 때 입으면 안 되는 옷. 이거 그렇다가. 지나왔니? 엄마 안 잔다. 이거 왠지 방수도 될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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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이거 신기하다. 썼어야하는데 성공적. 의외로 나쁘지 않은 옷으로. 기능성으로 승부보는. 어,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자, 다음! 많이 사서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뭐야? 수영복? 어? 위를 잡아봐봐. 위를 잡아봐. 어디가 아, 문제야? 허리가 뚫려있는. 그렇지, 그렇지. 허리가 뚫려있는 원피스. 이것도 제가 뭘 생각했냐. 자, 여러분, 이 색이 무슨 색이죠? 블루요. 블루. 그렇죠. 올해 트렌드 무슨 색이죠? 클래식 블루. 블루. 그렇지요. 클래식 블루가 이 색인 거예요? 아니요. 이 색은 아닌데, 비슷한 이 블루 계열로 한번 사봤고, 자, 여러분, 제가 또 뭐가 트렌드라 그랬죠, 요즘? 샤리. 그렇죠. 하나의 옷에 올해 트렌드를 다 담아버렸다.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옷이 이게 뭐야? 옷이 이도저도 아닌데. 아, 나 아무리 이렇게 트여있는 옷을 입어도 부끄러운 느낌이 든 적은 없는데 지금 조금 부끄러워. 차라리 옆에가 다 떼져 있었으면 예뻤을 것 같아. 투피스였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어중간한 원피스야. 다 어중간해. 블루가 잘못했네. 블루가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블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옷이 일단 되게 헐렁해요. 그러니까 이런 옷이라면 좀 잡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1도 없죠. 이건 전반적으로 좀 별로네요. 잡아주는 맛도 없고 썩 예쁜 것도 잘 모르겠고 너무 헐벗은 느낌이고 좀 알 수 없다 이거. 실패입니다. 아, 실패. 네. 나가리. 나가리요. 아쉬워. 자, 마지막은 홀리 홀리 홀리하다. 홀리해. 이거는 셔츠인데 빡세노 타올을 기획을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아이템이에요. 자, 여러분 경건해질 준비를 하세요. 자, 다들 허리 펴시고 둘 셋. 성모마리아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색감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예쁜데? 예뻐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종교적인 흥스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프린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힙한 거야 이게. 힙해. 힙해. 그래서 이거는 이걸 입고 돌아다니면 나쁜 짓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통찰하는 마음으로. 통찰하는 또 다른 힙 아닙니까? 입고 오겠습니다. 좀 너무 성스럽고 일단 무슨 말을 하면 다 신성모독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약간 좀 그러죠. 겉에서만 보고 아 이씨 양아치네 이랬다가 아 성모말이라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약간 겉바속촉 같은 느낌. 약간 의욕이 왔어. 근데 이게 옷 자체가 그림이 앞에 나와있으면 좀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인정. 패션으로는 부담스러운 건 인정. 근데 여름에 안에 나시 입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다. 옷 색감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 요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너무 위험한 옷이야. 펴봐. 네! 오늘은 이렇게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빡세노 타올 2탄을 한번 진행해봤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다들? 이거 현아 플라워 샤워. 아 아까 그 셔링 들어가 편한 호도로도람 깜장 뒤에 이거 묶는 거. 흔히 취향이 없던 거. 흔히 취향이 없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입었던 뒤에 그 이렇게 시원한 금색. 그거 괜찮았어. 그랬습니다. 좀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이제 빡세노 타올 2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또 3탄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다들 지금 역시 반쯤 나갔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